제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는 소재 때문에 찍은 것이 아니고 주제 때문에 찍은 겁니다. 최선을 다해 찾아간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. 감사합니다. 다음 마음으로 하시고요. 포장하지 말자. 있는 그대로 하자라고 그리고 죽은 걸 위해서 절대 여기에 안 하려고 노력했던 영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지원입니다. 정말 진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 마음을 담은 영화 찍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기광이고요. 좋은 마음으로 영화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소재보다 주제 때문에 찍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어도 알아는 봐줘야 된다. 누군가 좀 알아봐주면 그분들이 상처에 지지 않을 것이다. 상처한테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 본인의 선택이에요. 상처에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다. 잘 살아라. 이것이 최고의 복수다. 나는 이 영화를 논리로 찍기보다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. 우리를 막 슬프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잖아요.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영화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사실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아프게 하려고 애쓰지 않은 그런 유치한 영화가 아니어서 네,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가슴이 짠해서 감동 깊게 본 영화인 것 같아요. 진심으로 나온 연기가 마음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. 감동적이었어요. 더 좋은 일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요. 저 옆에 있는 친구를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면서도 슬프고 감동적이고 뿌듯하게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가족,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좋은 영화 같습니다. 소원아 힘내. 행복해. 화이팅!